260페이지 14번. 이것은 193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건축법령상 건축과 거부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했던 것들이죠. 1번. 허가권자는 유숙이, 머리자 따서 유숙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는 경우, 무슨 환경을 고려할 때 부족하면 건축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연환경 X, 수질 X, 자연환경 그 자리에다 주거환경, 수질에다가 X치고 교육환경. 그래서 유락설, 숙박설이 어느 환경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의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다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저기 2번, 3번, 4번, 5번은 묶어서 건축허가 제한 이렇게 써놨어요.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래, 이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을 우리 193페이지 되어 있는데, 규정되어 있는데, 103페이지, 193페이지 있는데, 2번, 3번, 4번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아까 7명 있었죠? 7명, 이네들 우리에게 건축하신 거 받으면 허가권 급여했다고 하면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축허가제인데, 그러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막 허가 받아서 한 지역에서 같은 용도의 건축이 몽땅 건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야면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바로 공급이 너무 많으면 공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국가경제 손실 커요.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옆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군의 기밀에 쓸 우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에, 야, 일정한 경우는 이 건축 허가권제 건축화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버리자. 그래서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바로 아까 그런 공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부작용 없도록 하자 해서 건축허가 제한과 그리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착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을 제한할 때 누가 할수 있느냐? 할수 있는 제한권자는 크게 국토교통부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누구의 권한을 제한해서 건축화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착공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냐? 허가권자 7명이 있는데 허가권자 7명 것다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건축화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 국토교통부장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의 건축하고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가? 바로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권으로 허가권자 것다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 주무장관이라는데 주무장관이 이렇게 제한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제한하게 됐다면 제한하게 된 지역, 기간, 사유 그리고 그 용도를 상세히 정해서, 여기 보세요. 제한 내용을 상세히 정해서 자기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도 공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통보해 주면 허가권자 그 내용을 바로 받아서 공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밑에 사람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은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허가권자가 25명, 구청장이 있죠. 육당광역시도 자치구청장이 있죠. 육당광역시의 허가권이 군수도 있죠. 팔도대회 시장과 군수가 있죠. 허가권자. 그래, 특광 도지사는 이자들 것만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이때 제한할 때 특광 도지사는 어떤 사유로 이자들의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냐?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이자들이 하급자의 권한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된 사실을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올려야 된다. 승인, 국장한테 승인받고 제한한 게 아니고 제한하고 나서 즉시 보고를 올리게 돼 있다. 보고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
라고 판단되면 야 너네들이 제안했던 그 건을 해제해줘라 풀어줘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오 좋았어. 그게 중요해.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명이 들어가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자들 때요. 여기 특광 도의사도 이렇게 제안을 했던 내용을 상세정해서 여기 구청장, 구청장, 시장사한테 통보를 해줘. 그러면 이네들 받아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주시고 이제 키포인트 제한기한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건축가 제한 착공받은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한은 원칙 몇 년이다. 그렇습니다. 2년. 이게 어마어마 중에 그리고 몇 해 하나요? 몇 년 제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1년.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모르면 땡. 알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좀 숙지해 두십시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무장관, 2자로 수정해. 5타 나왔으니까. 주무장관이, 2자 써봐. 2번. 주무장관이 국방상, 그 다음에 환경, 문화재 보존상, 국방상, 국방부장관, 문화재 보존상, 문화관광책부장관, 환경보존상, 환경부장관,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장관, 이런 장관이 그것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자 지업으로 인정하면 그 말 지업으로 요청하면, 허가권자 할 때 허자 앞에다 국장은 이렇게 써놔요. 국장은.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주무장관이 국방상, 그리고 문화재 보존상, 환경보존상,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요청할 때 장관이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국장은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건축안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특광 도사 3명은 지역계획상,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 꼬마들 그 시장군수 구청장권만 제안할 수 있고 이때 제안한 경우는 즉시 국장한테 그 제안을 뭐 해야 한다? 보고한다. 맞습니다. 4번. 키포인트라고 했죠. 이 건축안을 제안한다. 착공을 제안할 때 제한기한은 원칙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3년 틀렸고 5번. 이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몇 해 하나에 몇 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냐? 1회 하나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15번 보겠습니다. 건축의 취소 등인데 틀린 거 1번 읽어보세요. 2번도 맞고 3번 보겠어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년. 그렇죠?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다. 2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틀렸다. 2년에 또 넘치고 밑에 다 단 공장은 3년 이렇게 써놔요. 공장은 3년 이렇게 써놓으시고 끝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4번, 5번은 아까 했던 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이런 거 아까 했던 거 통과. 262페이지 17번. 이것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빠른 속도 체크하고 야 건축가 제한이다. 틀린 거. 이것은 193페이지 있습니다.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다. 요청했다 측이. 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요청을 해. 누구한테 요청해요? 국장한테. 요청받아도 국장은 누굴 허가 제안할 수 있냐? 허가권자가 다 제안할 수 있어. 맞아요. 2번 교육감이 쳐가서 요청한다. 교육감은 요청자가 될 수 없어요. 장관급이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틀렸고 교육부 장관 이렇게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요청자가 될 수 없어. 주무장관이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장관.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할 것이 요청받았던 그 자가 그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감이 틀렸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면, 기출문제 보면 아주 쉽게 나온 걸 알 수 있잖아요. 장관인데 교육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문제가. 공부 안 하시면 뭐 쉬운 제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쵸? 무조건 어렵게만 느껴지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3번. 서울특별시장은 자기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밑에 관할 구청장급만 허가 제안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아까 맞고. 제한기한 2년,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맞고. 5번. 도의사가 자기 관할구역 내 시장이 됐던 군수가 된 허가를 제안했다면 국장한테 제안을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하고 보고하다도 국장은 제한을 지나치는 인정하면 해제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맞죠? 18번.
18번은 198쪽이 있는데요. 건축법령상 도시군계시설지 도시군계시설 예정지에서 그것도 포인트 잡아요. 여기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도시공원을 결정했다 이럴 때 이걸 도시군계시설 하죠. 그리고 그 시설 예정지 이런 결정고시가 있으면 이날부터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가가 공장을 설치가 내주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제한된 행위 중 세 가지를 허가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가야설건축 건축도 허가 낼 수 있고 공작물 설치도 허가 낼 수 있고 기존건축으로 개축과 재축은 허가 내줄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국토교법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가야설건축물 이 가야설건축물을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가야설건축물을 이 도시 군계시설지 그 예정됐다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될까 신고할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기회 주겠어.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둘 중에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 그러면 바로 틀려버려요. 왔다 갔다 하면 틀린 대로 꼭 답이 가거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이 중요해. 도시 군객시설지 그 예정에 나왔다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이 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 딱 못을 박아요. 뭐라고? 허가. 이 말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생각할 필요.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도시 군객시설 그 예정에 나오면 반드시 못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허가. 허가 받아서 할 때에 층수는 무조건 3층야만 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몇 층이야? 3층이야.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알아주세요. 왜? 도시 군계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허가 신청서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 받아서 하더라도 몇 층이야밖에 못한다? 3층이야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때 가설 건축물을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 요건 일단 층수는 4층 이상은 안 돼. 아예 금지돼. 금지. 3층이야만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가짜가 임시 가짜거든.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부실해요. 그래서 전치기라는 게 있어. 전치기는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을 여기다 이렇게 했다. 3층이라고 그러면 3년 이내에 사용하고 부시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 3년. 근데 이 시설사업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그 시설사업이 시행될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래요? 그러면 안 돼. 허가 안 내줘버려요.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건물 쳐가지고 분양해서 팔아먹을래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갔던 사람 손에 막심할 거예요.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분양 목적 하지 말 거. 뭔 목적 가지고 하지 말라? 분양 목적. 그리고 여기다 새로운 간선을 전기 뭐 가스 수도 이런 거 끌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선 공업소를 새롭게 설치하지 말 거. 그래야 해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18번 도시군계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허가 기준이다 신고 기준이다 허가 꼭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1번 아까 이렇게 도시군계시설 부지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해야 돼. 아까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때는 허가 받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맞고 2번이 중에 몇 층이야만 내준다 3층이야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중에 전체가 몇 년이 원칙이다 3년 그리고 사업 시행에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바로 분양 목적 하지 말고 간성 공업을 설치 말라 두 가지 체크하면 되겠죠. 자 19번 또 나왔네. 그냥 자 도시군계시설 예정에 나왔다 그러면 몇 층에만 허가 됩니다. 3층이야 가설건축물 그때 조건은 1, 2, 3, 4 이런 건데 바로 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4번이죠. 아까 했습니다만 전체가 몇 년? 3년 그래서 틀렸죠. 특히 5번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도시계 예정대로 때도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도시계 예정대로 여기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딱 결정해 놔서 도시군계로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 예정도로입니다. 여러분 땅에 논밭이 있다. 거기 그러면 바로 아까 이런 요건이 충분하면 할 수 있어. 알겠죠? 허가시하면 허가 받아서 가설건축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198쪽부터 199쪽까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 축조 신고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정리를 했습니다. 안 했네요. 이 가설건축물은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는 무조건 도시 군객세를 부지 예정시설 때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 이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가선심을 건축할 때는 축조신고한다 그래. 축조신고. 뭐 한다고요? 축조신고에 재해복구용 흥행용 전라면 공사용 가선심을 여기다 축조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돼. 신고. 이때 신고해서 그걸 사용하게 될 때 전치기한은 3년이다. 이 정도 중에 몇 년이다고요? 3년. 그리고 이거 근데 전시용 가선축물인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런 것들 3년 동안 쓰고 철거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치기한을 연장 받을 수가 있어. 뭐 받을 수 있다고? 연장. 그래 연장하고 싶을 때는 건축물 소유자가 연장 신고서를 내면 연장 받으면 연장해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전체가 3년인데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연장하가 신청 내고 이것은 연장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 봐봐. 신고서 줬던 특 시장구수 구청장이 허가증 내줬던 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시장구수 구청장이 전치기간이 아까 원치 몇 년이라고 했어?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전치기간이 끝나가면 전치가 만료 30일 전에 가설 건축물 건축제 바로 그 기간 만료된다는 사실 알려주게 돼 있어. 며칠 전에? 30일 전에. 이제 알림 와서 내가 이걸 전치가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 대상은 14일 전에 전치가 만료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을 내면 되고 신고 대상은 전치가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고서를 내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신고하여하는 가선축물 전체가는 3년이 원칙이다. 다만 공사형 가선축물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까지는 그 기간이 보장된다. 2번 아까 했고 3번 아까 안 했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허가를 받을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의 가선축물 신고 대상이죠. 축조 신고 대상은 축조하려는 자가 누구한테 신고하면 되냐? 관할 특특 시장소 구청한테 축조 신고하고 착고하면 되고. 4번. 아무튼 이 과업세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던 신고라든 그 행정하청은 5명밖에 없다 아셔야 돼. 알겠죠? 누구한테 갖다 한다고? 5명. 자, 그다음에 밑에 5번. 허가 대상에다 포인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전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은 전치가 만료일 며칠 전까지 하라고?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서 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7이 틀렸어요. 22번. 건축법률상 공사합니다. 옳지 않는 거. 그 중에 4번과 5번 보도만 하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번, 5번. 4번, 5번을 보면은 공사 감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했다고 하면 쳐요. 자, 이 공사 감독관이 공사 감리자입니다. 이렇게 건축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공사 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할까? 오, 그래요. 대단해. 공사 시공자. 공사 시공자가 있고 이 건물주가 될 사람이 지금 공사 맡겼던 사람이 건물주죠.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라든가 허가권자가 공사 감독 감자를 지원해서 보냈죠. 이때 감자가 감독관인데 시공자가 법에 위배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어. 그때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면 공사 감자는 위반된 사항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냐? 건축주. 그렇죠. 건축주에 알리고 시공자한테 똑바로 해라라고 시정, 재시공 이렇게 요구해. 그래도 만나면 공사 중지해라고 요청할 수 있어, 면으로. 공사 중지 요청까지 들어갔는데 이 시공자가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마지막에 위반된 사실을 시공, 감자는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알리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 4번. 공사하면은 감리할 때 이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 설계대수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반이 발견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를 건축주 입찰로 알리고 공사 시공자의 시정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5번 공사하면 이와 같이 시공자 시정 재시공을 요청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개시하면 누구한테 마지막 완린다고? 허가권자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24번. 이것은 192쪽에 있는데 최근에 생긴 거예요. 자, 허가권자가 건축화를 하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그때 체크해요. 안전 영향 평가.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대지에 따라 지금 초고층 건축물 건축할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인가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바로 높이 건축 높이가 200m, 50에다 4를 곱하면 5, 4, 20이 되죠. 그래서 50, 200m 이런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 영향 평가를 미리 실시해야 돼요. 허가 내주게. 알겠죠? 예, 이때 이걸 건축하도록 허가 내주게 될 때에 여기 집 인접대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위험성이 없는가, 또 이거 건축물 건축 집안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이걸 평가한 것을 안전 영향 평가를 합니다. 안전 영향 평가. 이때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은 크게 초고층 건축물 하나, 그리고 바로 연면적 10만 정토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일 때 두 개 두 개 연면적 10만 정토 이상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 때는 안전 영향 평가가 있어야 된다. 실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27번. 27번을 보시면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사용승인. 이것은 204쪽부터 205쪽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건축법상 아까 사용승인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허가받았던 거 신고했던 거 여기 봐보세요. 이 아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 건조할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건축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여기 봐봐요. 가성축물. 가성축물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할 때 이 지역에서 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되는 가성축물도 있고 아까 재복구용 여기가 아닌 장소에 따라 재복구용 흥행용 전람이 전시용 가성축물 건축할 때는 축조 신고한다고 그랬죠. 신고 대상도 있었어. 신고 축조 신고 대상. 이때 세 가지만 착공 신고할 때 신고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 허가 받은 가선축물 하나, 건축가 받은 건축물 둘, 그다음에 건축 신고한 건축물. 이 세 가지 공사에 들어갈 때는 착공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해야 돼. 신고했어. 공사 끝났어. 이렇게 허가 받은 건축물, 신고 마친 건축물, 허가 받은 가선축물 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걸 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세 개. 아까 협의를 거쳤던 공연처 아니다. 축조 신고한 가성처 아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세 개만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인데 이때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하는가? 언제 신청하는가? 이거 아시면 되겠죠? 자, 신청자는 시공자일까, 감리할까, 건축주일까? 신청자가. 좋았어. 건축주. 시공자 하면 틀리고, 시공자로 하면 틀리고, 건축주. 누구한테 신청할까? 그래. 허가권자. 근데 뭐, 감리한테 그렇게 나왔어. 틀려요.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건축주가 허가권자 신청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신청을 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신청하느냐? 여기 봐보세요.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한다. 완료된 후에 신청한다. 완료된 후 건축공사 완료. 시험에서 완료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또 틀린 소리예요. 완료된 후 신청한다. 이때 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신청할 때 사용승인 신청서를 낼 때는 접근이 건축공사 진행할 때 감리자가 증대했다. 그러면 감리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감리 완료보고서 첨부해야 돼. 완료. 중간보고서도 아니고 완료보고서. 그리고 공사 다 끝났다는 공사
완료도서, 완료도서. 서명과 서류. 이걸 건축주가 바로 감리한테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용승인 신청서 때 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했어.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7일 이내,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 뭘 검사하느냐? 이 지금 사용승인 신청 들어왔던 이 건이 멋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검사를 하냐? 멋대로 시공됐는가 검사할까? 설계 도서대로. 멋대로 설계. 아까 허가 받아갔을 때 설계 도서대로 건축한다고 해서 허가 넣어줬거든? 그때 허가 받아갔을 때 그 냈던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 검사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그때 합격하는 것이죠. 또 여기 들어왔던 이 보고서들, 도서들, 이게 적합하게 작성됐는가? 이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그때 사용서를 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되죠. 이때 합격하면 내주는데 합격이 되었는데 허가권자 확 지고 안 내줘. 승인서를. 그러면 바로 우리 건축주는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기간 내에 승인서 안 주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용해도 합법적이다. 법적으로. 청사처분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일정한 조례가 정한 것들은 검사하지 않고 그냥 사용서에서 내줄 수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용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바로 이 건축물 사용해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축물이 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됐다 그러면 그거 바로 사용하도록 승인서 내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바로 그걸 가동해도 돼. 가동해서 해도 돼. 원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 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것도 한 걸로 본다. 가동 개시 신고도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 사용승인을 받으면 여기에서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도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 뭐 또?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도 아 죄송해요. 여기 다시 하시. 아까 여기 봐봐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법상 건축가 건축을 받으면 그때는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관제합니다. 개발의 허가 받은 걸로 관제해요. 허가 받을 때 건축가. 근데 여기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바로 국토협상 준공검사를 받은 걸 관제한다는 거. 뭘 받은 거죠? 준공검사를 받은 걸로 관제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옆에 봐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원래 건축물을 지게 될 때는 지목이 전였어. 뭐 했다고? 전. 전현대 건축가 신청할 때 농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까지 내서 허가 받았으면 건축가 받자마자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해서 허가 받았다 보니까 전용해서 막 밀어가지고 논 밭 밀어가지고 바로 건물 지면 돼. 공사 끝났어. 공사 끝나면 지목이 전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주택이다면 지목을 바꿔야 되겠죠? 뭘로? 대로. 만약 공장이다면 건축물이 공장이 공장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고면 창고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지목을 이 그때 이 건축주가 그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사항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별도로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될까? 이거 받으면 한 걸로 간주해버릴까? 이걸 하면 간주해버려. 그래서 건축주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지목 변경을 해서 딱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용승인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상의 그 신청을 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여기 이 세 가지는 알아두세요.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에요. 하나에 대지했는데 하나 큰 거 지겠다, 하나 콤마를 지겠다 해서 두 동의 동시에 건축을 받아갔어. 근데 이게 일찌감치 공사 완료됐고 사용할 수도 있어. 이거 공사 끝나면 멀었어. 그러면 이것만 좀 사용량 합시다. 라고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뭘 신청할 수 있다고?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이때 신청 누가 하느냐? 건축주 역시 허가권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기준에 작업하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면은 바로 몇 년 동안 임시로 사용해도 되냐? 2년. 근데 이 대형 건축공사, 만약 또 안방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공사가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때는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사용승인 파트에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 정리해 볼까? 27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데 옳은 건 1.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바로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틀렸죠? 이전이 아니라 그렇죠. 완료된 후에 그래야 되죠. 완료된 후에, 된 후에. 완료된 후에 누구한테 아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허가권자한테 가야 되죠. 공사 감자 틀렸죠. 공사 감자를 지우고 허가권자. 그래서 세 가지가 두 군데가 틀렸죠.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교 환경 보호정보에 따른 대교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별도로 해야 돼 한 걸로 봐요. 한 걸로 간주하죠.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승인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합격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생각하게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랬죠. 4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그러로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것을 감요고서로 나올까요? 감자가 작성해야 될까요? 감 그렇죠. 시공자가 틀렸죠. 감자가 이렇게 공사 감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이 아니라 완료. 완료. 완료가 돼야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니까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끝났어요. 그래서 예정조차 아니고 완료. 예정해라. 완료. 예정을 지워버리고 완료 썼나요? 그래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서 냅니다. 5번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그 건폐율 등의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도 있죠. 그때 직권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까? 신청을 받아서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직권으로 그 말 지워버리고 건축주의 사용승인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건축주 신청을 받아서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 건축주가 신청을 해 임시사용승인 신청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원칙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1년 틀렸죠. 자 그리고 외주로 그 기간을 임시사용승인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 1년에 1회 하나에요. 1회 하나에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OX X죠? 그러면 아니고 대형 건축공사 안방공사일 경우는 그 기간이 장기간 진행된다 그럴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 단서가 그렇다는 거. 자, 268페이지 1번 1번은 기출문제인데요. 건축법령상 건축물 후 유지관리 의무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조로 이 건축물을 건축법령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자도 있어. 누구냐?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다. 이 정도만 딱 눈을 찌르고 놓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270페이지 5번이 나올 건데요. 5번 자 건축법령상 허가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이것은 196쪽부터 197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 건축물의 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온다. 철거했다 체크. 이 건축물 철거할 때 이 소유자는 철거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이한다. 그래 의무사입니다. 의무사. 신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멸실돼 버렸다. 그럴 때 멸실신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이때 철거하고 멸실은 의미상 차이가 있던 거 아시죠? 철거는 이 건물주가 의도적 결정으로 그 건물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은 천재이면 그 밖의 죄로 사라지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철거를 할 때는 신고라고 하는데 신고는 철거하기 전에 미리 할까 철거한 후에 할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 신고. 멸실은 멸실을 당하고 나서 할까 멸실을 당하기 전에 할까? 그렇죠. 당하기 전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멸실이 된 후에 그래서 사후 신고 이렇게 알겠죠? 이 차이점. 그러면 철거는 철거 예정일 있을 건데 철거 예정일 며칠 전에 미리 신고할까? 그렇죠. 3일 전 이 수치 중에 멸실은 멸실 당하면 건물주 아무리 정신 온전해도 멍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름에 원룸 50억짜리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쫙 무너져버렸다. 나이날 정신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죠. 나가. 보험 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정신 나갈까요? 그렇죠. 10억짜리 하나 사놨는데 갑자기 사놨는데 막 사람 죽어버리고 가서 보니까 그럼 무너지고 난리 났어. 그럼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정신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혼줄이 멀리 도망갔다 해도 한 달 안에 들어온다 보는 게 법이서. 몇 달 안에요? 한 달. 그래서 야 늦어도 30일 이내 해라. 멸실된 후 30일 해라. 이렇게 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철거증일 3일. 철거증일 3일 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멸실 30일. 이때 이제 신고서는 이렇게 돼 있어. 봐봐요. 신고서는 따로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철거 점 찍고 멸실 신고서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어. 한 장. 그래서 철거 신고서도 해도 이렇게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철거 신고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철거했다 체크. 멸실 신고서 내고 싶다 그러면 멸실 체크하면 돼요. 한 장으로 됐다면 서식 이해 돼요? 그래. 이때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에 아까 기간 내 이제 신고서를 들고 가는데 어디다 갖다 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낼 때에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친구한테 내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 건축물 소재관을 여기가 세종시다 그러면 누가 이걸 기재 보관하고 있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에 되면 특별자치 도시. 여기는 기초자산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체가 있으면 기초자산청이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자치구청장. 이네들한테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중요해. 여기 대정광시에 있는 건축물 있다.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 신고 낼 때 대정광시한테 갔다 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서울특별시장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네들한테 갖다 낸다.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이네들한테 내면은 이네들 건축물 대장을 싹 말소해. 싹 밀어버리죠.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하고서 멍 때리고 있어야 되겠어? 또 하나 할 일이 있을까? 이네들. 저 등기소하게 건물 등기상 증명 쓸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표제보고 각해 하려고 법에서 야, 너네들 거기다 등기 촉탁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촉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야 한다. 의무상, 의무상. 여기까지 연결해도 하고, 철거할 때는 이 건축물에 바로, 발암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때는 성면 철거가, 성면 제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철거 작업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5번.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광시한테 가서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특별시장 광시한테 틀렸죠. 누구한테 간다고요? 거기는 구청장한테 가죠. 서울특별시 6대 구청장. 그렇죠? 두 명 날려버려. 특별시장 광시한테 지워버리고 자치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사 밑에 위에다가 특별자치시장 써봐요. 특별자치도사 위에다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고?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고? 특별자치도사. 팔도에 있으면 밑에 시장세한테 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암기하죠. 들리는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건축물 쓰자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전에 3일 전까지 그 서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갖다 지시하면 됩니다. 해체 공사 계속 꼭 첨부하네요. 3번 멸실 후 30일에 신고한다 맞고, 4번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할 때는 그것부터 깨끗하게 처리한 후 철거에 들어간다 맞고, 5번 철거 멸실신고서를 지시받은 그 5명은 다섯 아무나 써도 돼요. 그 자들은 철거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에서 그 건축물 내용을 싹 말소한다. 그리고 아까 등기를 촉탁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원어치도 모셔서 7번 보겠습니다. 이 7번은 우리 요약집 212페이지 있어요. 그래, 이 시장에서 구청장 할 때 시자 앞에다가 두 명 더 추가해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서두에다가 얘네들이 바로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거든. 그따 써버려. 이제 금방 다섯 명, 그 세 명 있지만 다섯 명 딱 묶어쳐가지고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임.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임.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자임. 그래, 지네들이 그 기재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한테 그 건물 등기상 증명서의 표지부도 빨리 바꾸세요라고 촉탁을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알겠나요? 촉탁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것에 건축물 대장상 변경했으면 그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소에 있는 건물 등기상 증명서의 표지부가 일치화되도록 등기를 꼭 촉탁해야 된다. 그거 하의한다 그 말 나있죠. 등기 촉탁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의무사항. 옛날에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상 증명서의 표지부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해 옛날 것은. 알겠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의무상으로 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그래, 2번 지번 변경 발생했다. 땅의 지번. 그러면 등기소에 따라 촉탁하게 돼.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하고. 멸실 증거 들어서 건축물 말소되어 있다. 건축물 대장 말소하고 나서 그 등기소에 따라 이것도 촉탁하고. 그래서 말소 등기라고. 멸실 등기라고. 그 다음에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 하였다면 건축물 대장 말소하고 등기 촉탁하고 이것도. 그 다음에 행정구의 명칭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저기 영기군에 있었어. 영기군에 있었는데 세종특별자치도 행정이 바뀐지 알죠? 그러면 영기군에 있는 그 건축물의 대장은 영기군, 충남 영기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도 바뀌었으니까 싹 변경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장이 그러나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여기 영기군이 세종특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상 표지부에 그 주소를 싹 바꿔서 이렇게 촉탁하는 거 알겠나요? 자, 근데 1, 2번은 촉탁 사유가 아니야. 이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아까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했어. 그래서 사용승인서 받아왔어.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용승인 내주고 건축물 대장을 새로 만들어. 신규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신규로 만들어서 아까 소유한 누구다, 이용 상태는 뭐다, 공장이다, 주택이다, 그리고 건폐 용적을 대장을 다 기재하거든. 이걸 기재한다.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한다. 이걸 등록이라고. 등록. 뭐라 한다고? 등록. 이렇게 소유자는 A다라고 신규 등록했어. 그때 신규 등록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등기소에다 야,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권 보여드리게 해. 이렇게 촉탁할 필요 없어요. 소유자가 알았어요. 건물주가. 등기 촉탁을 하지 못해. 그래서 알겠나요? 예, 무엇은?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건축주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되죠? 자기가 뭐 취득세도 내고 다 법에서 이행할 거 내야 등기 주거든. 함부로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그래, 건축물 대장에 그 소유자가 있지만 등기부가 만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 대지로 들어갑니다. 대지. 여러분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잘 들리죠? 이해가 팍팍 되죠? 공부가 되니까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죠. 자, 1번. 건축법상 대지 안전이다. 틀린 거. 이것은 200페이지 있는데, 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대지를 만든다. 그때 이 대지를 만든데 도로가에서 만든다. 그때 A가 대지 만들어 놨다. 여러분이 B다 했을 때 B로서 대지 만들어서 건축물 지으려고 그래. 근데 이 대지는 이완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도로가 있다면 도로보다 낮으면 비물이 슉슉 돌아서 대지 침수되니까 안전에 위험을 가니까 무엇보다 낮아서 안 된다고?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데 절대로 낮아서 안 된다. 그럼 된다고 그랬죠? 낮아도 되는 외가 있다 없다? 있어. 어떨 때 비물이 이렇게 들어들어 배수의 지장이 없도록 이 대지 조치를 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도 대지다. 낮아도 된다. 낮아서 안 된다. 낮아도 그럴 땐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대지는 이완접한 도로면 동합쳐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배수의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부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잖아요. 말이. 우리 법전에 있는 게 요약 좀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낮아도 된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2번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한 토지. 여러분이 땅 하나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땅 하나 샀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천이 있어가지고 슉슉 물이 여기 봐봐. 하천이 있어 물이 슉슉 들어와. 비 오면 들어오고 들어와. 하천에 물이 넘치려가지고 그래. 여기
그래서 습한 토지가 되어버렸네. 땅 하나 사놨네. 가보니까 이제 물고등이 물고등이. 어? 아니면 바로 또 물이 수욕적 여기 하천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 물이 이렇게 들어올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어. 이런 토지에다가는 건축물을 여기 봐 이제 이런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해. 있는데 여름 땅인데 뭐죠? 있는데 건축하려면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아까 그런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는데 건축하면 뭐 해라고? 안전 조치해라. 그 말. 안전 조치는 성토를 하든 지방을 하든 의무상이다. 이게 중요해. 이해되죠? 의무상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대지들의 빗물, 오수, 더러운 물을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관, 구를 꼭 설치해라 해야 한다. 의무상. 4번 송계,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경우는 옹벽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꼭 설치할 때 어떨 때 설치해야 되냐. 5번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는데 이 경사진 곳에 모양새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곧 흙을 쌓아서 경사지게 있다 하면 성토 부분, 흙을 깎아내서 경사지게 있다 하면 절토 부분. 근데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려고 이렇게 대의를 수사하려고 한다 때는 이 성토 절대된 부분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이면 여기다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옹벽을 꼭 축조해야 된다. 이때 옹벽을 축조할 때 여기에 준해서 옹벽을 만들려고 하는데 2m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안전석불에서 콩트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2m 넘게 또 축조하려고 할 때는 신고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셔야 되죠. 이때 옹벽을 축조할 때 옹벽이 콩트로 만들면 비가 오게 되면 빗물에 스며들어서 수압이 증가해서 이거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옹벽에 그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넣을 수 있어. 배수시설 알죠? 그리고 지짐을 넣을 수 있어. 이때 옹벽의 예벽면은 배수를 위한 이 시설, 지지를 위한 이 시설은 옹벽의 예벽면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아니 된다. 이건 돼. 알죠? 이 두 가지 된데 이 두 가지 구조를 빼고 나면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요약집을 통해서 꼭 읽어두시고 5번은 1m가 나와야 되는데 3m가 나와서 틀렸다. 자, 그게 5번이 중요한 거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옹벽은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해야 된가? 2m 넘을 때. 2m 이상으로 만든 콩토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옹벽의 예벽면 모양새는 아까 배수라는 시설과 지질이라는 시설물 외에는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가지 나와도 되지만 다른 데 나와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2번. 2번은 요약집 210페이지 있어요. 자, 그래. 2번이 뭐냐. 면적이 천정태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대지하는 적용했던 포인트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면제될 수 있는 것하고 면제되지 않는 것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올해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이런 거 적용. 적용. 그래서 210페이지 적용은 올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준비를 좀 해서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지가 있다. 이때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적용을 해야 하는가? 200종부터 이상인 대지에다가요. 건축을 이렇게 건축할 때는 이 대지 안에 약 20% 이 대지 면적 200이다. 200이 20%는 10% 보통 10% 이 수치는 안 나와요, 시험에. 보통 10% 이런 범위에서 건축물이 용도했다. 그 수치가 다 규정됐는데, 그래, 이 대지 안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적용. 적용이 뭔지 알죠? 적용 뭐예요? 가서 돌 세워놓은 거에 나무 심는 것이에요. 나무 심는 거. 주 목적이 나무, 적용. 나무 심어. 그래, 자연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자. 이래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건물만 팍팍 세워놓으면 삭막해. 이 나무 같은 식물에서 뭐가 생산돼서 우리에게 공급된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산소. 산소는 여기서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뭐 화재가 발생해서 난리 나는데 이 산소를 생산하는 그 식물들 다 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다면 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 식물을 잘 찾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적용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의무는 어디에서 적용하냐?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따 건물 짓 때는 적용해라라는 의무 규정은 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도시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쉽게 풀려요. 적용은. 알겠죠?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청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있고 비도시적인 관리적 있고 그다음에 농림적 있고 자연의 보존이 있다. 도시적 있고. 도시역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쪼개지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지금 이 적용규정은 어디에서 강하게 적용하고자 건축법에서 속아 있다고 써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금방 풀려요. 그래 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상업지역의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적용해라. 적용해라. 자연친한 도시공간을 만들자. 근데 여기 보세요. 대지 면적이 설령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녹지역이 존재한다. 관리역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진다. 공업지역에서 공장 진다. 야 여기 싹 면제 하는 건 자지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딱 가닥 쳐버렸어요. 녹지역 범위면 면제. 관리역 범위면 면제. 왜 면제인지 알죠? 대문만 열고 나가면 다 풀밭인데. 풀씨가 날아서 마당에 풀밭 떼버려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풀이 쳐 죽겠다고 난리인데 적용해봐요. 의미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녹지역 면제, 관리적 면제, 농림적 면제, 자연의 보존 면제.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지역도 면제. 그냥 공장 면제 딱 때려버려요. 뭐라고? 뭐가 나면 면제된다고? 공장. 앞에 무슨 면제, 몇 면제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공장 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는 공장 면제. 그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주거적 상업적의 대지면 200제곱미터 이상에도 면제되는 게 있어. 뭐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면제냐? 축사. 소세키 올라가 딱 대지 면적 잡아줘 축사지인데 무슨 거기다 적용해봐라고 해봐 의미 있어 없어? 없다. 요즘에 함부로 주거지에 축사 들어갈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옛날 축사 있어. 옛날 축사. 응?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주거지도 축사. 아무튼 여기선 축사 질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임시용인 가선축물. 가선축물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축사 가슴을 땡땡 날려버리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도 대지를 만들어서 공부했는데 바다를 밀입해서 만들어서 공부했어. 그러면 바닷물이 아직도 땅속에 고여있단 말이야. 이게 염분이 함유된 대지. 그래 염분 소금물이 고여있다고 말이야. 나무 심어놔봐야 소금물에서는 다 죽어버려. 그래서 염분이 함유된 대지 땡 할 필요 없다. 축사 땡 할 필요 없다. 가슴을 땡 할 필요 없다. 공장 땡 할 필요 없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 땡!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여기다 친다. 물류센터를 바로 조그만하게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치라는 연민죠. 그것도 면제, 공장같이 면제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게 끼업지역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물류시설이 들어올 때는 물리스를 들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알겠죠? 어디에 입지가 되면? 주거적 상업적. 이것 때문에 출제가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돼야 돼. 그래도 뭐 관광, 휴양사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만 알아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다. 그러면 일단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적용할 대지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지 적용 면제될 수 있는 거, 면제했다 떠넘치고 면제될 수 있는 것은 1. 자연녹지 면제. 면제했다 떠넘치고 자연녹지했다 떠넘쳐 면제. 동그라미 면제다 지금. 자연녹지 떠넘치고 2번 공장 떠넘쳐 면제. 4번 축사 면제 동그라미쳐요. 5번 자연환경 보존 동그라미쳐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은 면제. 면제했다 동그라미쳤나요? 여기다 동그라미쳐서 1번은 뭐에서 동그라미쳐라고? 자연녹지 동그라미. 2번 뭐? 공장. 3번은 뭐? 4번 뭐?
축사 동그라미. 5번은 뭐? 재난 보존자. 그런데 자, 3번 물류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면 설치해야 돼? 주거적, 상업적. 그래서 3번은 면제가 안 되죠? 자, 3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1초도 안 걸렸어. 수업시간에 설명을 잘 들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 야, 건축물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그것도 딱 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딱 공장, 그럼 끝나. 그래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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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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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땡.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앞에 읽어볼 필요 없어. 그거 봐봐요. 다 없어요. 머리만 아프죠? 그거 가지고 장난 안 치거든요. 숫자 가지고 출제원들이. 공장을 알고 들어왔냐 이거 물어보거든. 그때도 강의할 때 세게 강조했거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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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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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1초도 안 걸리죠? 근데 공부 안 하시면 계속 읽고서 와 어렵다 어렵다 그래. 왜 공부 안 됐는데? 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보겠습니다. 4번 풀어보지 마시고 5번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용도적 이거 정해야죠. 208페이지인데 그렇죠. 암기해야 돼요. 그따 써놔요 한번.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써놔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직도 그거 모르다니. 208페이지 있는데. 자, 일주, 준주, 준공. 이게 가장 발음 빨라요. 모든 상업적. 이거 외우지 못하면 그거 풀 수 없어. 포기해야 돼. 공공지는 포기해야 돼. 이것만 잡고 들어와도 문제는 해결돼요. 이게 핵심이거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달달달, 달달달. 됐나요? 일반 주거지역 뭔지 알죠? 일반 주거는 1, 2, 3년 다 포함돼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든 사업지역은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권리 이거 알죠? 여기까지 깨뜨리고 하셔야 돼요. 그럼 끝났어.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은 일주, 3번은 준주, 4번은 준공, 5번은 모든 사업지역 됐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7번 이 공공지 이것도 208조부터 209조까지 있는데 공공지 하면은 이 확보 대상지하고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한 5천 정도 대상인 거 얼마? 5천 정도 대상인 문화매 집배설 그리고 그거 판매설 다만 농산물 유통설은 설치를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큰 숙박설 그다음에 업무설 그다음에 종교설 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확보 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확보를 해야 될 때 얼마까지 확보하면 되냐? 대지면적을 10% 이내 넘을 필요 없어. 그리고 확보해서 내놓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 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는데 기능자 같은 거 파고라 조경 같은 데서 예쁘게 내놓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건축주가 거기 나와서 판촉서 문화행사도 되는데 1년 중 60일만 봐준다는 거 그 행사할 때 우리가 가서 실득에 내쫓을 수 없다는 거 울타치는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가의 대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해서 제공했던 건축적에는 그 안에다 대지 안에다 건물 줄 때 인센티브 준다. 바로 우리 건축부 만들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이 정함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건축법 시행령인 이 대통령에 따라 임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임받아가지고 최종 절정할 때는 야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해주자 이렇게 몇 배? 1.2배. 자,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몇 번일까요? 2번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277페이지, 277페이지 10번이 나올 거예요. 10번. 10번. 이 10번은 중요해요.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이 변화해서 이것은 222쪽에 있는데 바로 도래로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입을 원칙적인 최소 면적 기준 이건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주, 상, 공, 노, 기 해서 6, 1, 5, 1, 5, 2, 0, 6 뒤에는 똑같아 0제곱미터 못 미치게 변화할 수 없다 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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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곱미터 못 미치게 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적은 6가지 다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다 60 상업지 네 가지, 중일육은 다 150, 전일중 공업지 세 가지 다 150, 보생자 독재 다 200. 알죠? 이 지역이 아닌 남의 지역은 60.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주거적 60,
2번은 주거지니까 60, 3번 상업적은 150 맞고, 4번 공업적 150, 녹적은 20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278페이지 1번부터 보죠.